확실하게 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눈물 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경북에 가지는 자부심은 가장 많은 항일운동가들을 배출했고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고 해방 이후에 가장 개혁적인 세상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곳입니다. 맞습니까? 신천지가 코로나를 퍼뜨리고 방역에 비협조할 때 신속하게 압수수색에서 명단을 구하고 방역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단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 초기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나갈 때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애달팠습니까? 맞습니다! 사교 주술 집단의 정치적 반격이 두려워서 어떤 정치인도 사교 집단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때 저 이재명은 정치 생명을 걸고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서 명부 확보했고 신천지 모든 시설을 폐쇄시켰고 교주 이만희 그 아방군까지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방역의 선구자였습니다. 유능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동막골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김민군 장교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을이 평온하고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 이장 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물에 와 이리 인기가 좋아? 그랬더니 그 마을 이장께서 무심하게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뭘 많이 이겨야지.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민생을 개혁하는 것이고 경제를 살려서 더 이상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와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살았던 고향 선배 어르신 후배 여러분, 이제 대구 경북이 낳은 첫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구 경북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균형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